네, 여러분, 오늘 가품 토크 돌아왔습니다. 1박 2일 어제 사랑 세션 끝나고요. 이번 사랑 세션의 주제, 수치심의 애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소통 좀 하려고. 수치심을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수치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수치가 뜨는 거예요. 수치는 뭐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감. 더럽다, 추하다, 막 이런 느낌이 수치야. 그리고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거부감이죠. 나 인정 못해, 이거예요.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아우, 수치스러워. 네가 내 자식인 게 수치스러워. 이럴 때는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 못 하겠어, 이 얘기예요. 당신이 부모인 게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 이거는 부모를 인정 못 하겠어요. 인정 안 해주는 마음이에요, 알고 보면. 수치가. 굉장한 거부감이죠. 모든 걸다 인정하는 게 깨달음이니까 사실은 수치를 인정해야 돼. 자기 수치를. 그러면 어떤 걸 수치스럽다고 하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번에 사랑 세션 하면서 이제 마음들이 뜨잖아요. 제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렇게 인정, 나는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줄 때다 수치가 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수치스럽다고. 공격하고 거부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수치가 뜰 때. 수치가 다 사라지고 나가야 이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순순히 받아들여. 또 이제 그 수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수치를.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근데 그 수치의 아픔을 보는 게 두려워서 또 두려움이 막 떠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 인정하고 수치 들어가서 수치도 인정해야 되거든. 수치 인정하려고 하면 또이 수치 인정할 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또 뜨고. 어떻게든 인정 안 하려고. 에고는 막 뺀질뺀질하지요. 그런데 모든 마음의 수치가 다 뜨는데 제일 크게 뜨는 게 뭐냐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걸 인정하려고 할때 정말 너무 수치가 떠요. 왜 그렇게 수치가 뜨나 봤더니 약자라고 느끼거든. 여러분, 강자와 약자. 그 위에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어. 누가 더 사랑받고 싶을까요? 상사도 사랑받고 싶지. 그치만 부하 직원만큼 사랑받고 싶을까? 아랫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나한테 엄청 사랑받고 싶고. 나도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돈이 많고, 뭔가 이렇게 가진 자, 강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약자의 마음이라고 느껴서 수치스러운 거야. 약자는 수치스럽다. 그리고 되게 모멸감을 많이 느꼈던 아기들이 그걸 인정을 못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는데, 부모가 그거를 받아주면 괜찮은데,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막 때렸거나, 나는 사랑받으려고 한 짓을 막 모욕당하고 수치당했거나 이러면 막그 경험 정보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 수치당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 절대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그 마음을 떠올렸을 때 수치도 없고 그 수치를 인정하려고 할때 두려움도 없고 이런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가 다 나가야 그 마음이 인정이 돼. 근데 어떤 마음이든 다 뜨더라고요. 미움받은 나. 너무 수치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움받은 마음을 인정을 못 해주는 거야. 가난한 나, 그 가난한 나, 거지를 보면 너무 수치스럽죠? 그 수치를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 왜? 수치스러운 존재는 반드시 버림받거든. 여러분, 수치스러운 사람이랑 같이 다니려고 해요? 어떤 단체나 조직이 수치스러운데. 그 단체에 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막 존경할 만한 사람 옆에 있고 자랑스러운 조직에 있고 싶지, 수치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치스러운 단체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치는 정말 다 버려, 누구나.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오직 그 수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건 그냥 봐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수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동냥하는 거지를 봤어. 불쌍하죠? 거지는 안 됐다 불쌍하다 하면서 여러분은 그 거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불쌍함은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딱하다. 그 거지를 보면서 그 거지의 아픔을 느끼는 거와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거지가 똑같이 있는 그 가난의 아픈 몸을 느끼는 거예요. 그가 나임을 인정할 때 아픔을 느끼죠. 네가 나야.
나도 언제든지 저런 거지가 될수 있고, 그 거지가 되면 이 아픔을 느끼면서 세상에 나름대로 줄수 있는 거 주면서 살을 거야. 이렇게 인정할 때 그게 인정이에요. 근데 거지를 보면서 내가 돈몇푼 내가 있는 건 줄지언정, 내가 거지 되는 거, 헤라니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건 싫어요. 거부해. 그 거부감이 수치예요. 수치 주는 거야.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지? 난 절대로 너 같은 존재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럼 얼핏 보면 그들을 이해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장애인 되는 걸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분은 절대 난 저렇게 안 돼야지. 저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내가 도와줘야 돼. 뭐 이래서 그것도 물론 이쁜 마음이지만 완전히 그 아픈 마음, 열등이 장애인의 아픈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야. 인정은 뭐야?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설사 내가 그런 존재가 돼도 아픔을 느끼면서 세상에 내가 줄수 있는 것만큼을 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될때 인정이에요. 그러니 이 수치 인정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수치가 올라오면 수치를 갖다가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수 있다고 인정할 때 수치가 인정이에요. 너무 두려울 거예요. 수치를 인정하려고 하면. 내가 장애인 된다. 내가 제일 수치스러운 존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 뭐, 몸을 파는 창녀. 뭐, 장애인. 가난한 거지. 또는 부모한테 버림받은 고아. 뭐, 여러 가지 존재가 있겠죠. 그런 존재들을 생각해서 내가 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너무 두려워. 그 존재가 수치라고 느낄 때, 모든 사람은 수치를 볼때 두려움이 뜨거든요. 그 존재를 인정 안 하려고. 너무 두려워서 수치가 인정을 못해.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그 누가 나를 모욕하면 모욕당하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줄수 있는 걸 주면서 내 삶을 살아야지. 딱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수치 인정이에요. 그래서 수치 인정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존재가 나라고. 저는 이건 되더라고요. 뭐 장애인이 되고, 내가 눈을 한쪽 실명하고, 또는 내가 가난해지고, 이런 건다 받아들여져. 그런데, 어떤 존재를 나라고, 뭐 살인자도 다 받아들여져. 근데 어떤 존재가 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싫었냐면, 비열하고 가식적인 존재. 막 남을 이용해 먹고, 너무 막, 비열하고 가식적이면서 아닌 척하고 막 이런 존재가 된다고 그 존재가 저한테 제일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조상의 관념, 합천시에 꼿꼿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청렴 결백의 관념이 저한테 있더라고. 그래갖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왕한테 아부하고 막다 이용해 먹고 막 배신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저런 사람이 된다고? 난 절대 못해. 이렇게 올라오더라. 내가 그 마음이 있는 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이용해 먹고 비열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약자의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비난할 거예요. 너는 그런 인간이지, 너는 그렇게, 응? 하면서 그 수치를, 그 아픔을 인정을 안 해주고 막 버리고 미워하고 인정을 안 해주겠죠. 미워하겠지. 품지를 못하겠죠. 사실은 이제 그걸 버리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그래서 제 인생을 샅샅이 찾아서 내가 어떨 때 비열했나?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배신했나? 그리고 어떨 때 이용해 먹고, 강자였을 때 이용해 먹었다, 약자일 때 버리고, 내가 얼마나 배신하고 그렇게 가식을 떨고 살았나? 그걸 막 엄청 찾았어요. 처음엔 안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산 적이 없어. 나는 너무, 응? 잘 살았어.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그걸 계속 보려고 하니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런 존재 자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열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였다는 걸. 내가 엄마의 그 육신을 파먹고 태어나서, 누구나 엄마가 임신했을 때 태아가 되죠. 그분의 뼈와 살을 다 녹여서 내가 먹고 태어나고, 엄마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엄마를 수치 주고, 저런 여자가 내 엄마라는 게 수치스러워서, 학교 오면 부끄러워하고,
배은망덕이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열함이 없는 거야. 내 존재를 잊게 해준 사람을 그렇게 수치주고 몸빼바지 입고며 막 그랬는데 물론 철이었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 존재 자체였던 거예요. 버리고 마음으로 버리고 인정 안 해주고 엄마라고 수치스럽다고 그러고 나 혼자 잘나서 큰 것처럼 그게 정말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이고 그러면서 착한 척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척하고 가식적으로 살아왔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그 애고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제가 제 애고를 알고 나서는 누구도 비난하거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저게 문제 있다고 진심으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내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한 결심이 있어.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이나 이런 거 올 때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제 수치를 인정하는 진짜 이제 도를 닦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수치 줄 때 그걸 고맙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 모멸감과 아픔이 올라오죠. 그게 나니까. 그 아픈 수치스럽고 아픈 내가 그때 죽어가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하는 말을 경계합니다. 교만해질까 두렵지요. 이번에도 징계 동영상 올리고 거기 뼈아픈 댓글이 많이 달렸죠. 그 글을 제가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제가 댓글을 다 읽진 않아요. 감사하고 좋은 댓글도 읽지만 고맙게 여기고 행복하지만 그거보다 뼈아픈 댓글을 몇십 번씩 읽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럴 때 제가 성장하니까요. 절대로 수치와 아픔, 열등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고 발전은 없지요. 그리고 에고는 죽지 않아요. 뼈아픈 참회와 그 수치를 나라고 인정하는 뼈아픈 참회가 있어야 그 에고가 죽고 거듭나게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라고 다 수치를 버리게 되면 늘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게 돼요. 의식의 진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수치에고가 죽는 방법은 그게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걸 인정하려고 할 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자꾸 마음에서 아닌데, 아닌데 저항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고 자꾸 마음이 올라오는데 너 나도 똑같다는 걸 알고 있지? 마음에서 알고 있는데 자꾸 그걸 피하는 거 피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쟤와 달라. 그래서 오히려 더 쟤를 공격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떤 살인자를 가장 크게 공격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내면에 살인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버린 그 마음을 보여주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공격하는 거죠.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수치당한 여자를 보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미워서 버리고 안 보고 공격할 때 내 속에 가장 큰 수치당하고 유린당한 여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삼촌한테 성추행 엄청 당하고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성추행 당한 여자가 있으니까 성추행 당했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였어요. 수치스럽게 보이고 왜 나와서 저런 말을 하나 막 이렇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내 아픔이 있으니까 내 아픈 아기가 그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 그 수치가 인정이 되고 그렇게 수치당한 여자인 내가 얼마나 아팠음을 인정하고 내 수치를 인정하니까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진짜 사랑하게 됐죠.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운 존재는 뭔가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그들 수준으로 안 떨어질 거야 하면서 오만하게 위에서 얼마나 힘들어 불쌍하니 이렇게 동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과 내가 똑같은 존재임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게 되려면 그들의 뼈아픈 그 수치를 인정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임을 마음으로 기꺼이 인정해서 그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나를 인정하는데, 내 수치를 인정하는데. 그게 엄청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나 저를 따르는 많은 영체마을 가족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란 말 따라오면 존경받고 행복하고 사랑해요 하지 않아요. 이게 낮아지는 길이고 자기 수치를 인정해서 아픈 길이고 이게 열등이를 인정하면서 남의 아픔도 품으면서 고통스러운 길이고
많은 에고들은 자기 아픔도 버리고 안 보려고 하고, 남의 아픔은커녕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수치를 무시하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데, 이 길은 존경받는 마음이 아니라 내 수치를 인정하고 낮아지고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가야 되는 길이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 아픔 인정하고 남의 아픔 봐주는 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남의 아픔도 다내 아픔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집단 강간을 당한, 성폭행을 당한 아픈 아기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라도 아주아주 아주 약하고 아주아주 아주 나쁘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일지라도, 그런 모든 존재가 나임을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그 수치를 기꺼이, 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마음으로 낮아지는 길임을 항상 얘기합니다. 아프고 힘든 길이죠. 아프고 힘든데 왜 가는가?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사랑의 길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건 누가 정치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세상이 말세라서 그렇거나, 또는 일부 몇몇 사람들의 뭐 몰지각한 어떤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거나, 물론 맞죠. 그것도 마음이니까.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행복에 집착하고 자기 내면에 그 아픈 마음을 안 봐주기 때문이에요. 낮고 낮고 낮아져서 남의 아픔을 품고, 그래서 본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상대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만이 소통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야?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돈이 많아? 높은 지위에 있으면 교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같이 생활할 때 정말 답답해. 이해를 못 받는 기분이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같이 있기 싫어. 이런 존재는 다 교만한 존재예요. 교만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낮아져야 소통이 되거든요. 마음 안에서. 낮아지는 건 뭐예요? 자기 수치를 인정해서. 수치가 아픔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인정해서 아픔을 느껴야 수치스러운 존재로 떨어져서, 그런 이런 수치스러운 존재의 아픔. 여러분 생각해봐. 정상인이 못 느끼는 아픔을 느껴요, 장애인은. 공부 못하는 아기는 공부 잘하는 아기가 못 느끼는 아픔을 느껴.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걸. 그 아픔을 인정한 아기만이 공부 못하는 아픔, 장애인인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어. 그런데 교만해서 절대로 자기 수치 인정 안 하고 아픔을 인정 안 해. 다 버렸어, 자기 아픔을. 그러면 남의 아픔을 싹 버리게 돼요. 이해를 안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절대 이해 안 해주는 사람이 되지요. 교만한 사람, 마음을 다 버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얘기하면 답답해. 이해를 못 해줘서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돼.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10번을 해도 말을 안 들어줘. 그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아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상대의 아픈 마음이,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네가 날 이렇게 해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그걸 다 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고,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 공부를 하면 평소에는 웬만큼 소통했던 아기들도 그 무의식으로 자꾸 열면, 그 무의식 속에는 절대 이 얘기 주기 싫은 열등의 에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그런 아기들도 있어요. 그랬다가 그게 청산이 되고 나면 다시 소통이 되죠. 그런데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같이 있기가 되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아기들일수록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수치 안 당하려고. 자기는 수치가 하나도 없는 양. 이 세상의 모든 에고는 다 수치인데. 수치가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다 수치가 있죠. 그 수치를 기꺼이 인정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수치를 줄때 그걸 그냥 받아들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온갖 변명과 핑계로 막안 당하려고, 그건 이래서 그랬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계속할 때. 대부분 그래요.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죠. 수치를 거부하는 진정한 수치. 그래서 그럴 때 이해 못 받은 느낌이 들잖아, 상대가. 그냥 무조건, 알았어, 미안해, 내가 고쳐줄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건 그게 아니고 하면서 계속 이해 안 해주려고. 수치당한다고 느끼면서. 수치를
처음에 인정 안 했대 그래요. 확 인정해버리면 그때 비로소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게 돼. 소통이 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애고란 불통인 애고가 오만한 애고야. 진짜로. 그게 교만한 애고인 거죠. 남이 무엇인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즉시 미안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내 생각에 내 입장이 돼보면 그게 별로 안 불편할 것 같은데 상대가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거면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내 같으면 안 불편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 상대는 불편하다고 하면. 심지어는 내 입장이 대봐도 불편한 것 같은데도 너는 그냥 참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절대로 이해를 안 해주겠다는 수치가 센지.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해서 불통이 된 게 아니야 아기들이. 노력을 하는데 잘못된 노력을 하는 거지. 애를 쓰면서 노력하여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불통이 돼. 왜 사랑만 받고 싶은 그 애고가 어떤 애고예요? 자기 수치를 다 감추는 애고겠지. 왜? 사랑받으려면 수치스러운 존재의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니까 내 수치는 다 버리고 나는 애쓰면서 나 사랑해줘. 난 이렇게 좋은 사람이거든. 나 이렇게 잘났어. 이런 애고죠. 그렇게 수치를 다 버리고 애를 쓸수록 수치를 인정 안 해줬으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지적할 때 수치당한다고 그 내가 버린 수치가 다 올라오면서 하나도 안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마스터 아기들 중에서도 저한테 우진함 듣고 혼난 아기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 안 해주려고 할 때 서로 도방끼리. 제 앞에서는 꺾죠. 근데 제 앞에 꺾을 때는 뭡니까? 윗사람이니까 그냥 참는 거지. 그게 진짜 헬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야? 이해 도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제 마음도 이해를 못해 주는 거예요. 도반이 불편할 때는 그걸 막 반발하고 하나도 안 받아주고 이해 안 해주다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네 하고 받아줄 수가 있어. 그냥 나한테는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사랑받으려고 윗사람이니까 스승이니까 그냥 참는 거지 진짜 이해해 주는 게 아니야. 아 혜라님이 참 나 때문에 아팠겠다 답답하겠다 이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 눈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진 않는 거야. 그게 그 눈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애를 쓰는데 혜라님 상사하는 나를 이쁘게 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노력하는데. 노력은 사랑받으려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거지. 언제 한번 상사랑 입장을 바꿔서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상사랑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지를 보세요. 저 사람의 아픔이 어떤 걸까? 응? 저 사람의 아픔이 어떤 걸까? 저 위치에서 저런 게 힘들겠다. 이렇게 느껴주는 거. 그 아픔을 느껴주는 거. 그게 인정이고 이해거든. 그걸 안 해줘. 오직 나한테 집중하면서 나만 사랑받겠다고. 나 이렇게 했어요. 부장님, 사장님, 나 좀 인정해줘.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그 애쓰는 애고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받겠다는 집착이자 빼앗는 애고고. 그 애고가 바로 수치애고가 하는 짓이에요. 수치애고는 오직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남의 아픔을, 남의 입장을 절대 이해 안 하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왜? 버림받은 수치가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 절대 안 느끼고 싶어, 그 아픔을.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버리면 안 받겠다고 계속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쓰면서 응? 애쓰죠. 애쓰면서 상대 마음은 다 버리지.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수치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상대 마음 이해해주고 이해받고 사랑이 되는 이치가 여기에 있어요. 수치를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수치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할까봐 제가 요새 브이로그나 또는 징계 동영상 또는 상을 주는 동영상 같은 거 올리면서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랑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징계 동영상에서 그게 수치를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부족한 스승입니다. 열등한 스승입니다. 10년이 넘은 제자도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의 아픔과 제 아픔. 즉 수치죠.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막 10년 지나서 멋진 제자가 돼 있어야 그게 자랑스럽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수치죠. 그 수치를 그냥 인정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뼈 아프죠. 누군가 당신 뭐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이렇게
나와 남을 수치주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 나왔던 그 마스터 아기들도 자기 수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스승과 도반 마스터들을 다 같이 수치주고 수치를 떨어뜨린 거죠. 자기 수치를 그때그때 인정하고 참회하고 받아들여서 오직 사랑만 받겠다고, 인정만 받겠다고 수치를 떨지 않고 살았더라면 도가 돼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나와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뼈아프게 느끼라고 경종을 또 울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치를 가리고 사십니까? 삶이 돕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내 수치를 감추고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수치예요. 그냥 인정하면 안 되나요? 변명하지 않고. 네, 저 부족합니다. 잘못했어요. 뼈아프게. 그런데 자꾸 변명하고 싶죠. 승진시험에서 내가 떨어졌어. 너무 수치스러워, 떨어진 내가. 그런데 그 수치 인정하기 싫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 승진 시험은 이상했어. 누구를 편애하는 거야.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아부하더니 그렇게 된 거야. 공정치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남을 수치 주게 돼요.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는 애고는. 나의 수치 인정 안 하려고 남을 수치 주는 방식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다 수치의 존재로 떨어져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그 조직은 다 수치스러운 조직이 되고 나를 인정할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 너는 참 잘했는데 그 조직에서. 이게 아니에요. 다 도매금으로 나와 윗사람과 내 조직은 다, 거기는 그런 데야? 너도 그런 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허하게, 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이렇게 인정하면 위로받지요. 아니야, 괜찮아. 다시 시험 보면 되지. 남과 나를 다 인정하는 게 돼요. 수치를 인정하면. 수치가 뭐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수치거든요. 거부감. 그게 바로 수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아기가 사랑 세션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어렸을 때 자기를 때렸대요. 세번인가. 근데 절대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서 어떻게 아빠가 딸을 그렇게 때릴 수 있느냐. 그다음부터 정상적인 아빠로 안 보이고 진짜로 아빠가 좀 이상하게 보인대요. 그 이상하게 보이는 그 애고가 누군가요? 아빠를 이상하게 보는 애고, 수치애고예요. 아빠를 수치주고 있는 거야, 계속 마음으로. 이상하게 보면서 저렇게 아빠가 이상하지? 이렇게. 맞은 나의 수치를 인정 안 하니까. 아니, 가만히 말잘 듣고 착한 딸을 막 때렸겠어, 아빠가?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들었대, 반항했대. 반항한 게 뭐죠? 아빠 수치준 거지? 그냥 아빠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반항한 이유가 엄마랑 싸워서. 너 수치스럽지? 하고서 반항했으니까. 자, 그럼 제가 그 아기한테 그랬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세상에서 싸움 한번 안 하고 사는 사람 데리고 와봐. 수치 하나도 없는 사람 데리고 와봐. 아빠가 싸운 게 수치스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부부 생활하면서 어떻게 싸움 한 번을 안 하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완벽한 아빠를 기대하는데 넌 완벽했어? 수치 없는 사람이 어딨고, 다 수치 떨며 사는 게 인생이야. 싸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면서. 버림받으면 아파서 앙앙 울고, 싸우면 미워서 화도 내고, 막 때렸다가 맞았다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그걸 갖다가 네가 수치 주면서 아빠로 인정 못 해. 너는 수치의 존재니까. 아빠가 화가 나지. 수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수치를 떤 거야, 자기가. 반항하는 딸은 그럼. 그러니까 아빠가 또 때리니까 또 이번에는 아빠가 때렸다고. 또 수치 주면서 그걸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고 미워하는 애고는 전부 다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해서 그래요. 맞은 자기도 수치잖아요. 어디 가서 너 얘기한 적 있어? 아빠가 나 때렸다고? 없대. 왜안 했을까? 수치스러우니까. 이미 알아, 잠재의식은. 근데 자꾸 논리를 갖다 대고 난 피해자니까 아, 수치스럽지 않은 거야. 너만 수치스러워. 피해자, 가해자는 다 수치해고가 하는 짓이거든요. 피해 당하는 나도 수치스럽고. 당할 짓을 했으니까. 가해야 하는 사람도 수치스러워. 두 사람의 수치를 인정할 때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아빠가 화가 나서 때릴 수밖에 없었음을. 그런 수치를 떤 아픈 아빠도 내 아빠임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대들 수밖에 없었음을. 수치스러운 아빠를 보고. 그런 수치스러운 나도, 그냥 아버지의 딸인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공격하면 안 돼. 아빠가 잘못했다. 또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이.
그걸 인정하면서 아픔을 느끼고 그런 수치의 존재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거든. 근데 이야기는 수치스러운 존재는 인정 못하겠다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미워하고 무시하는 거죠. 나와 남을 둘 다 수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아빠가 날 때려서 아빠는 막 미워하고 수치주고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수치스러운 존재야. 그 얘기 듣고 아 너는 훌륭하고 니네 아빠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까? 제3자의 눈으로 똑같이 수치죠. 그렇잖아? 때린 아빠나 맞고 그걸 갖다가 미워하면서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런 딸이나 똑같은 거죠. 하지만 저렇게 날 때린 아빠도 수치스럽고 아픈 아빠도 제 아빠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맞아서 수치스럽고 반항할 수밖에 없는 수치를 지닌 나도 이런 나도 딸로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딸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수치와 아빠의 수치를 인정했더라면 둘다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수치를 인정하는 것이 수치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이 아기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풀었대. 문가콜 가서 어떻게 풀으니까 수치스러워. 때리는 아빠도 수치스럽고 맞는 나도 수치스러워. 그러니 계속 수치가 남아있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죠.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려고 할때 반드시 남을 수치 주게 되고, 그래서 같은 수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기 수치를 인정할 때 남을 수치 주지 않게 되고,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음을 이해받는 이해와 사랑으로 수치가 소멸이 되고, 수치가 아님을 아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수치가 뭔지도 모르는 수준인 사람은 동물성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 순돌이가 길에다 이렇게 똥을 놓을 때, 창피해! 뭐 이러지 않죠? 아무 데나 똥 놓고 아무 데서나 섹스하고 그래요. 동물은, 짐승은 자기 엄마가 먹는 밥그릇에 막, 이러고서 막 가져오잖아. 인간은 안 그러잖아. 동물은 그게 수치스럽다는 걸 몰라요. 수치를 몰라. 그래서 아무 수치도 모르고 막 부모를 때리는 아기들은 인간이 아닌 거야. 짐승 수준인 거지, 의식이. 남들은 당연히 느껴야 될 수치를 모를 때는 짐승성, 동물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현대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종 봅니다. 인간의 몸을 가졌는데 마음은 동물성의 마음을 쓰는 분들. 너무 수치를 버리고, 그래서 아예 수치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동물성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거든. 센서잖아, 수치는. 아, 수치스럽구나, 이렇게 부끄럽구나 올라오는 거지. 누가 이럴 때는 수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건데 동물 수준이 되고 타락한 거죠. 인정을 안 해줘서. 인간성은 뭐냐? 부끄러움을 아는 단계. 수치를 인정하고 많이 알수록 인격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수치를 조금 느끼는 사람보다 많이 느낄수록 더 인격의 완성이 되고 수치를 느낀다고 다 수치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수치를 인정할수록 인격이 돼야 되고 신성으로 다가가는데 수치를 인정한다는 게 내가 매일매일 수치심이 많이 올라와. 그럼 난 수치를 잘 느끼고 있네. 아니요. 수치를 너무 버리니까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치를 많이 인정한 사람은 수치가 잘 올라오지 않아요. 꼭 수치스러울 때, 수치를 느껴야 될 때만 올라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올라오죠. 그런데 수치를 너무 버려. 올라올 때마다 이거 나쁜 거라고 수치스러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버린 사람은 날마다 수치가 올라와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그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게 올라온 거죠. 수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가 기꺼이 되고 그런 존재라고 인정이 될 때 수치예요. 수치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등하고 이렇게 매맞아서 수치스러운 존재. 내가 이렇게 장애인도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약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거지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수치를 인정한 거죠.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를 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수치의 인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수치를 느끼면 인정인 줄 알거나 너무 많이 올라오는 분은 수치를 너무 버려서 그런 거야. 또 하나도 안 올라오는 분도 너무 참고 버려서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수치 자체가 아예 모르게 돼버린 거야. 수치를. 동물성 수준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랑 세션에는 전부 다 수치가 떠서 그 수치가 떴다는 얘기는 뭐죠? 수치를 절대 나라고 인정 안 해줘. 이건 나쁜 거라고 다 버리고 두렵다고 안 보고 그래서 수치 떨면서 살고 남을 수치 주면서 살고
수치 떨면서 남을 수치 주고 사니까 수치 또 당하고. 그러니까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절대 안 당하려고 막 조심하면서 애쓰면서 자기를 감추면서 살고. 그러니까 또 그게 괴롭고. 또 가식 쓰면서 사니까 안 수치스러운 척, 자랑스러운 척 가식 떨면서 사니까 또 괴롭고. 사랑으로 못 살고 힘들게 산 거야. 자유롭지 않게 산 거죠. 수치를 벗어 던질 때 자유로움이 오는데, 벗어 던진다는 건 수치를 인정할 때 벗어 던질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수치 안 당하려고 하거나, 수치가 없다고 고집부리거나, 수치를 버리면서 도망 다니거나,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안 되려고 막 집착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내 수치를 안 볼 때는 절대 사랑 한 번 못 받고 수치당하면서 아프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업장떡으로 애고는 그냥 수치예요. 수치 아닌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수치죠. 근데 그 수치를 인정 안 하면 현실 부정이 오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내 열등이가 수치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치가 이만하게 커지죠. 수치스러운 마음. 특히 버림받았을 때 수치스럽다고 여기죠. 버림받은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그리고 사랑 못 받았을 때. 미움받았을 때. 그렇죠? 그런 게 다 버림받은 건데 그때마다 수치가 올라와. 약자의 수치가. 그때마다 그걸 버렸어. 그럼 이만하게 커지죠? 그런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아기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수치가 떠. 벌써 약지. 나를 지적하니까 나는 벌써 지적받네? 미움받고 있어? 수치 당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수치가 큰 아기일수록 뭐 그냥 수치 주지 않고 할 말을 하는데 너 이거 틀렸네 잘못했네 고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수치 당한다고 느껴. 수치가 이렇게 크니까 건드려져서. 그러니까 온통 수치 당하는 미움 그거에 저항하면서 너 왜 나 미워해? 이러면서 저항해요. 그때 하는 게 변명 핑계. 그건 이래서 이랬어. 저건 저래서 이래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알았어 이렇게 고칠게 하면 될걸. 안 당하려고. 수치 안 당하려고. 안 받아주려고 수치.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도 보면 마스터 아기들 사이에서 수치가 큰 아기들이 그렇게 불통이 되는 거야. 이해를 안 해줘.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스터 수생지도 마스터 아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회장님 그 아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얘기해주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할 때 미움받는다 수치당한다고 느끼면서 너 왜 나 미워해 왜 수치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막 두려움만 느끼면서 알았어 알았어 이런대요. 근데 그게 안 게 아니야. 그냥 미움 안 받으려고 알았어 잘할게 알았어 잘할게 이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가 한 얘기는 다 잊어버려서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한대.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무서우니까 수치 당한다고 느끼니까 빨리 이거 벗어나야 돼. 수치 안 당하려고 알았어 알았어 잘할게 이래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한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죠. 왜 손가락질을 해 이렇게. 수치 안 당하려고 피하는 애고는 그렇게 불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어지고 열등해지고 같이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한 번 얘기하면 될 걸 열 번을 얘기해도 이해 안 해주고 피곤하게 만들고 버리고 싶다고 다들 마음이 뜨는 거죠.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조직에서 망따 당하거나 버림받고 사람들이 옆에 오기 싫어하거나 상사한테 인정을 못 받을 때 다 그거예요. 너무 두려워. 그 뭐예요? 수치 당할까 봐. 그냥 수치 당하겠다. 수치스러운 존재 되겠다. 딱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수치 당한 아픔까지 딱 느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딱 혼내킬 때 그 아픔을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지적하는 내용을 듣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을 받아. 그런데 이걸 안 받으려고 수치를 안 받고 미움 안 받으려고 계속 변명 핑계하고 또는 알았습니다. 네네 하는데 머리로 하나도 안 들어와. 너무 두려워서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항상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대인공포가 뜨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 그냥 누구를 보든지 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수치를 절대 인정 안 하고 낮아지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기들이 그 두려움이 엄청 커요. 사람들한테 요만큼이라도 수치당하거나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보는 사람마다 다 그게 뜨니까 대인 기피도 걸리고 회사에 나가서도 맨날 실수하고 못 알아듣는 게
그 수치당할까봐 그 두려움이 어떻게든 안 당하겠다고. 그냥 뼈아픈 아픔을 확 느끼고 집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가. 상대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온통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나는 수치 안 당하고 싶은 마음만 붙들고 막, 애를 써요. 그런 아기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안 해주고, 헤라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헤라 엄마가 원하는 건 뭐죠? 자기 마음 보는 거. 열등이 아픔 보고, 약자 아픔 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건안 해줘. 괴롭고 힘드니까 다 피하고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커피 한잔 빼주고 혜라님 입으로 말로 립 서비스만 잘해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사랑해요 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줘. 공부해서 자기 아픈 마음 보고 옆에 사람 도반하고 친하게 지내고 소통하고 자기한테 오는 아픈 아기들 안아주고 이런 거는 잘 못하고 다 버려서 들리는 소문만 많이 들리고 그리고 내 앞에서는 막 이렇게 잘하는 척 하면서, 네, 라니, 막, 순종하는 척만 하고.